자, 히메지라는 데입니다. 히메지 성입니다. 하얀색의 검은 기와 지붕을 덮었는데, 사실은 검은 기와 지붕이 아닙니다. 히메지 성은 일본 성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난공불락의 성입니다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여기 한 다섯 개 문을 통과해서 마지막 성주가 살고 있는 천수각 앞에 와 있는데, 지금 마지막에 성주가 진물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천수각 앞이거든요. 지금 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신데, 저 손님이 지금 키가 크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. 즉, 여기서부터는 키가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. 진군의 속도가 떨어집니다. 말은 저길 통과할 수가 힘듭니다. 특히 말을 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말하자면, 공격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저렇게 성문을 작게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보루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지금 성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쭉쭉쭉. 이 구멍은 지금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바깥에서 안에서 우리가 밖을 보면 안쪽은 넓고 바깥쪽은 좁게 되어 있습니다. 즉, 안에서 수비하는 사람은 시야각이 넓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잘볼수 있는데, 저 바깥에서 본 적군은 시야각이 밖은 좁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밖에서는 잘안 보이고 안에서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네모다랗게 되어 있는 거는 총이 아니고 주로 칼이나 화살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여기 지금 바리케이드 쳐져서 못 들어가게 해서 내가 여기 규칙을 따라 주는 겁니다. 동그랗게 되어 있죠? 저것도 이 안쪽에서 보면 폭이 넓습니다. 근데 바깥쪽은 폭이 좁게 되어 있어요. 즉,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저 구멍을 향해서 총을 쏘려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 원석의 각도가 안쪽은 낮고 바깥쪽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총알을 맞을 확률, 적군이 총 쏘는 총을 맞을 확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최후의 방어를 하는데, 요 총구의 구멍이 전부 모양새가 틀려요. 즉, 창이냐, 화살이냐, 그 다음에 조총이냐. 따라서 조총은 저렇게 동그란 구멍. 그 다음에 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넓은 구멍. 포도 있었으니까요, 옛날에. 바로 이걸 만든 거가 풍진수계인데, 지금 지붕에 하얀 게 지금 덮여있죠? 원래 저 하얀 거는 뭐냐면, 납입니다, 납. 납치를 합니다, 납치를. 기와 지붕에다가 왜 납치를 하냐? 유사시에 총알이 떨어지면 저 납을 녹이면 저게 총알이 됩니다. 그래서 납치를 입한 겁니다. 그래서 일본의 성 중에는 납치란 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,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햇빛에 발에서 저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일본의 성이 공격 방어에 다 지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성을 맺는 겁니다. 그래서 임난 때 한국이 아주 코피 터진 겁니다. 이 광역 앞에서. 감사합니다. 히메지성의 광역이었습니다.